존 마이어스 목사가 이스라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이탈릴 공동체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이 국제 컨버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존 마이어스 목사가 이스라엘 스토리라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존 마이어스 목사는 미국에서 태어나 1972년 스페인에서 예수아를 영접하고 1992년에 예루살렘에서 셰멘 사손 공동체를 개척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으로 돌아간 존 마이어스 목사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유대민족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사랑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존 목사는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기도하던 차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크리스가 가장 주도적인 파트너가 됐습니다. 선교사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포토그래퍼로 화려한 경력을 쌓은 크리스는 20대에 이스라엘에 살면서부터 마이어즈 가족을 알고 지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영상 강의와 매뉴얼로 정리하고 리더가 이끄는 소그룹 토의를 통해 이것이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확실히 새겨지도록 구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민족을 통해 역사를 풀어 나가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만들어낸 프로그램인데요. 이스라엘 스토리는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토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들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나라의 크리스천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반응하여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임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풀어지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일어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은 베이탈레 공동체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예수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약 20만 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나치의 만행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 73세 이상인데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73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많은 분들이 현재도 가난과 질병, 고독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2025년까지 평균 85세가 넘어 절반이 사망하고 2030년이면 평균 90세가 넘어 불과 5만 명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축복받아 마땅하고 더 존엄성 있는 인생을 누려야 할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열방의 신자들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예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시돗에 위치한 베이탈레 공동체는 열방의 크리스천들과 손을 잡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달러의 후원이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음식 패키지와 위생용품, 의복, 책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베이탈레 스태프와 함께 편안히 쉬며 교제하는 나들이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베이탈레 전도자들은 생존자들의 가정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탈레 공동체의 지난 세대를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베이탈레 식구들의 방문과 교제를 통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예수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에서 이 사역에 동참하며 후원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소식은 리바이브 이스라엘이 10월 27일부터 일주일간 국제 컨보케이션을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군교 메바세르 지온에 본부를 두고 있는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메일로 소식과 함께 강의를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업데이트는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12개 언어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의 교회들과 관계하며 동역하고 있는 것인데요. 리바이브 이스라엘을 설립한 아셰르 인트레이터 목사는 열방과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예수와의 재림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나라의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관계를 쌓아왔는데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본부에서 전 세계 19개국 72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국제 리바이브 이스라엘 컨보케이션을 진행했고 이 자리엔 한국팀도 참여했는데요. 이번 집회의 주제는 한 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와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열방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사정을 나누며 함께 이스라엘을 인해서 하나 되길 각 나라 언어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나라와 방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보케이션을 통해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라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부흥의 불이 타오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한 세 사람의 집회가 이스라엘과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다시 오실 예수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깨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